한재우 본부장 시작하겠습니다. Dear Abby. 뭐라고요? Dear Abby. Okay, dear Abby.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건 그렇죠. 이 글의 종류가 영어로 letter. Letter. Okay, 계속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I heard about Sci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SciWorld. Here. 그래서 Sci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 SciWorld 어디 SciWorld 누구 SciWorld 무엇 SciWorld 왜 SciWorld 어떻게 SciWorld 어떤 사이월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 뭐라고요? 그렇죠. 무엇이죠? 영어 질문. 영어로 이렇게 되겠죠. 너는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니?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 hear last year? 오케이. 얘를 왜 없어질까? About SciWorld? About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뭐라고요?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heard about SciWorld last year. 누가다? 내가 들었다가 누가다고요? 누가니? 너는 들었니? 누가다? 누가니? 똑같고요.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오케이. 여기서 I wasn't interested. Interested. At that time 대신에 10. Yeah,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Okay, interested의 뜻은 흥미를 가지. 무슨 시? 어떤 시? Okay, 여기에 누가, 내가 다 관심 없었다.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Okay, was는 뭐의 과거요? am is의 과거. 여기서는 I가 앞에 있으니까 am의 과거형이죠. 내가 지금 관심 없으면 뭐라 그랬다? I'm not interested. 한 다음에 여기는 지금 관심 없으니까 now 이런 걸 바꿔야 되겠죠. 난 지금 관심이 없어요. I am not interested now. 오케이. 근데 과거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At that time이 그때란 뜻이니까 이건 과거인 것 같아, 현재인 것 같아, 미래인 것 같아. 과거. 과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뭐 대신 왔냐면 난 작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케이. 계속해서 기다려주세요. Now SciWorld is my lif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SciWor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너의 삶이니? 이제 무엇이 너의 삶의 전부니? 영어로 표현하면 What? 그 다음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헤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그치?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Now say what is my life. 뭐라고 물어봤더니 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방금 보여줬는데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life now?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ow say word is my lif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 다 비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My photos. Every day. Okay. 그래서 my photo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okay.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신이 없습니까? Are you야? Do you야? 어? Are you? Are you okay? Hey, 어디가 틀렸게? 누가? 내가 뭐한다? 업데이트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무슨 are you야? Are you? 업데이트 뜻이 뭐예요? 업데이트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지금 뭐 숨어있어요?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둔데 무슨 are you입니까? 어? 선생님이 어, 이렇게 속여보니까 속이는 대로 속네요. 뭐 are you입니까? Are you?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그랬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내가 뭐한다? 업데이트한다 누가니? 너는 뭐하니? 업데이트하니 이 부분도 그렇고요 너는 업데이트하니도 그렇고 너는 나는 업데이트한다도 그렇고요 전부 다 똑같은 거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이다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했더니 My photos every day.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예,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잠시만요.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For m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떤 말이 생략됐죠? 친구들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다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and하고 leave 사이에 오케이 leave의 뜻은 남기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뭐 누가 다 여기 있고요 누가 다 친구들이 방문한다 그리고 또 누가 다 그들이 남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두 여기도 하다시 중에 두 중 누가 다 두 개를 end로 연결해 놨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At school, I can only think
You can only think about one side world. One side world입니까? 그냥 side world. Onside world. Onside world가 무슨 뜻이에요? Onside world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about onside world, onside world에서에 대하여입니까? Okay. I can only think about onside world야. I can only think about onside world야. Okay, 얘가 왜 필요합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오케이, okay,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오케이, okay,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 can only thin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묻겠어?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 score?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 score?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 score? 이거 물어봤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Can. 그래서 I can 했더니 묻는 말은 can you 하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계속해서 yesterday. Yes, 그리고 yesterday I spent 5 hours on-site world. Okay, on-site wor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온이 붙었으니까 어디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말 질문? 어디에서 너는 보냈니? 오늘 어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you? Spent야? Spend야? Spend. Five hours.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라고 물어봤더니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scienc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 과거에 했던 일이니까 did죠. 좋아요. 아주. Okay, 그 다음에 계속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Okay,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그러면 and I didn't. 여기도 똑같이 end를 기준으로 누가 다 나는 안 했다 그리고 누가 다 나는 못 잤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can't stop 뒤에 생략할 말은 I can't stop Cyworld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중독됐단 얘기죠. I do는 뭐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충고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should I do? 그럼 Please help me. Please 이제 쓸 수 있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